진짜 튀는 것 같지 않아요? 곧잘 같은 느낌도 들고? 네. 여기 좀 살짝. 아, 그 바람을 전목으로 맞아들게 될 거야. 아래 바위에서 이 초가리를 거쳐서 모아의 강가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신기하다. 어? 아주 한적하고 그리고 작고. 감사합니다. 거의 막 5천 원이면 요즘에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, 사실. 그렇지. 네, 솔직히 한 천 원, 2천 원 올려도 되지 않아요? 천 원, 2천 원 올려가지고는 안 되고 3천 원 올려줘서. 아.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PR이 된 거잖아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와보니까 5천 원 한다고 해서 왔는데 8천 원 됐다, 7천 원 됐다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. 유튜브로 찍고 사진을 찍어서 저걸 한 사람도 곤란하고 나도 요구도 먹고.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언제까지 할지 그건 아직 미지수잖아. 내가 건강이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.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. 안 올리는 거야.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. 먹는 사람은 5천 원이면 부담이 없잖아. 자기 혼자 와서 한 끼 거기를 면하고 가잖아. 그러니까 또 갈 때 진심에서 고맙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. 나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아 내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너무 안 남는 거 아니에요? 진짜 5천 원이면 진짜 현실에 남았지. 지금 고추값이 금값이야. 상추도 엄청나게 비싼데. 그러니까 상추 엄청 비싼데 많이 이제 좀 떨어졌지. 그래도 예전보다 좀 사람들이 와서 좀 도움은 되세요? 방비담이랑 많이 팔면은 저거 한데 그 대신 내가 힘들지. 그러니까. 수입은 더 줄고 몸은 더 고달프고 그런 현상이야. 아이고 참. 원래 여기 찾아오시던 분들도 많아요? 많지. 얼마나 하셨어요? 몇 년 하셨어요? 한 30년 거의. 아. 초창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순대를 했지, 순대. 순대요? 그때는 어려서 모두 왔었고 이제 지금은 다 성장해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
고맙다고 이제 와서 뭐 나한테 선물도 하고 돈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고맙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식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라라고 어디서 왔다 그때 순대국밥을 1,500원을 받았어요 내가 아 그때도 이게 엄청 파격적인 가격이었지 가출한 아들이 다 우리 집에를 와 돈이 없으니까 배고프고 그래 부모들이 애들을 찾으러 올라오면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여기 와서 붙들어가지고 와 그 정리라는 건 다 베풀면 또 그게 상대방이 또 느낌이 있잖아 맞아요 내가 언젠가는 자립을 해가지고 한번 할머니가 그때까지 하면은 나타나리라 또 대전에 오랜만에 대전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아직 하나 하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? 그런 데서 보람을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? 네 없어 많지 나이를 이기는 인간이 어딨는 다 아프지 영원에 뭐 인간까지 20대니까 싼 데가 훨씬 더 어렵잖아요. 그 운영하기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나이가 이렇게 먹지 않았으면은 또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해보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하지. 고생이라는 게 뭔지 돈이 없는 게 뭔지 그 세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어.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앞으로 뭐 몇십 년 할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우리나라 물가도 그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모든 분야에서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은 물가가 그렇게 막 치솟질 않아 뭐 다 인간의 생각 똑같진 않겠지만은 옛날에 이익이 뭐 얼마였으면 얼마 줄어들었더라도 내가 한번 이걸 소신을 갖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뭐 야채가 조금 올랐다고 쑥 올리고 그러면 거기서 자꾸 물가가 요동치는 거야. 네. 그러면 다른 것도 또 따라가잖아.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나를 조금 버리고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찾아오신다면서요? 많이 오지. 네. 많이 와. 이 동네는 여관이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. 우리나라. 아 그래요? 여자보다는 남자가 한 달 수급비 받아가지고 여관에 숙박비 내고 여관에 있죠.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많이 오죠. 아. 술을 이제 와서 한 병씩 먹는 건 내가 허용을 하는데 두 병씩 달라면 내가 안 주죠. 아. 한 병으로 충분히 가. 아 돈 내는데 왜 안 주냐. 돈 필요 없어 나는. 4,000원짜리 소주 하나 팔아가지고 발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니는 한 병 주면 니는 건강이 가. 그러니까 니를 위해서 안 주니까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.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봐. 아이고 할머니는 뭐 공짜 같은 얘기하고 말이 안 통한 거. 공짜 같은 얘기. 큐. 예. 어, 너 저기 나무 뭐 하신다고 그랬어? 나무 빈다고 그랬어? 예예예예. 예, 예. 예. 아, 아저씨가. 예. 여기가 빈데.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네. 네.